안녕하십니까. 정영익입니다. 재물특종 손해사정 실무 강의 맡은 강사이고요. 2019년도 말에 찍고 있는 이 동영상은 2020년도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을 위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2020년 교재는 이거이고요. 지난해 시험 보신 분들 교재인 2019년도 교재에 비하여 약간 더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오류라든가 불필요한 내용 같은 건좀 삭제했습니다. 철저히 기본 학습을 위한 교재로 만들었고요. 사실 이 전년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교재를 계속 참고하셔도 되겠어요. 이 교재의 내용을 갖고 저희는 총한 14개 정도 되는 모듈로 동영상을 촬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1시간짜리 모듈이 있을 수 있고 짧게는 그보다 뭐 상당 몇십 분인 정도나 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 많은 부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리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그냥 각자 읽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 특별히 제가 설명을 좀더 한다든가, 이해를 도와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제가 직접 강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이제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들 한번 다 보셨겠지만, 전체 챕터, 4장으로, 4장이죠.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물보험 총론을 지나서, 강론, 앞에 내용을 지나갈까요? 재물보험 총론 파트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보험 재물 파트의 그 공통 분모 되는 얘기를 여기서 다 했어요. 우선 재물보험 총론과 강론, 배상책임보험 총론과 강론 이렇게 해서 4개 챕터로 구성해 놨으니 당연히 총론 파트에서는 해당 재물보험의 모든 공통 분모 지식을 읽기가 되겠죠.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시험 준비하실 때, 계산 문제 풀때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제가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개인적인 읽어보시고 이해 스스로 하시는 쪽으로 아마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각 페이지마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공통 분모 지식을 바탕으로 화재 보험서부터 패키지 보험, 기계 보험, 조립, 건설 공사 보험 등 이제 각 개별 보험 얘기를 쭉다 드릴 거예요. 거기도 역시 물론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재물 보험 파트는 끝나고 배상 책임 파트로 가서 공통분모 중에 공통분모인 법률상 배상 책임이라든가 기타 보험 사고의 의미 이런 등등의 내용을 총론 파트에서 설명을 드린 다음 강론 파트에는 일반 배상 책임하고 전문직업 배상 책임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것을 모듈을 쪼개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기본 학습 교재 약 400페이지가 안 되는데 상당히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전체 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과정이 뭐가 있냐면 앞에서 공부했던 걸 전체 다 한번 다 리뷰해보는 핵심 정리 과정 플러스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되겠죠. 이름을 붙이자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기본 학습 내용 공부했던 것을 실전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를 아시게 돼요. 거기까지 해야만 제가 생각하기에 시험장에 들어오실 이제 최소한의 준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이 시험 앞두고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이제 준비된 지식을 갖고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내가 제한 시간 내에 그 지식을 빨리 떠올려서 문제 풀이를 원활하게 할수 있느냐, 이제 이걸 체크해보고 훈련하는 과정이 마지막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총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재물손해사정사의 시험 준비를 유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요 설명 및 시험 준비를 어떻게 지도해 드리는지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러면 첫 번째 모듈에 해당할 재물보험 총론 교재 내용 2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재물보험 총론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리딩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제가 책을 서술해 놨고요. 보시면 재물보험의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재물보험의 목적물이 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 재물은 다 재물보험의 목적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뭐 기타 일체의 구조물 뭐 돌아다니는 자동차까지도 사실은 다 재물보험 목적물이에요. 그거를 우리 보험업계 실무에서는 가치를 따지는 일,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 목적물의 가치를 알아야만 손해액도 계산할 수 있고, 또 보험을 적정히 들었는지 여부 등또 따질 수 있고, 뭐 이런 가장 기준적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가액평가 기준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갖고 우리 보험업계 손해사정 실무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약한 50페이지 되는 조그만 책자인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서 약술로도 자주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책에 있는 교재 내용에 어디까지가 그거 관련한 요약이냐면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그 50페이지 분량의 손해사정 실무의 책자인 보험 목적물의 가액 평가 기준이라는 그 내용을 그 책자의 내용을 좀 압축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읽어 보시고 이 중에서도 이제 기출 문제에서 가령 뭐 중고 기계의 가액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파트를 잘라서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그런 걸 이해하시고 이제 좀 나중에 외우셔야 될 약술 준비 파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약술 준비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중요한 그 계산 문제 풀이의 기초 지식 중에 기초인 가액 평가 계산 문제도 이 계산 문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가액 평가 기준 계산 연습 내용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령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목적물의 보험 가액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가액의 현재, 그 목적물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거든요. 그 현재 가치라는 거는 과거 세고로부터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회에서 말하는 감가가 이루어져요.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 감가상각 가치를 얼마가 감가가 됐는지를 알아야지만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라서 그 현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좀 알아야 할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서 또 물어보죠. 왜냐하면 화재보험 같은 대표적인 현재 가치 기준 보험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서 목적물이 망가졌을 때그 목적물의 가치가 사고 시점에 얼마냐 이걸 계산할 능력을 갖고 있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계산하는 연습이 지금 교재에 살짝 지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건물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신축가액이 12억 5천만 원이고요. 그 건물의 내용연수가 35년. 내용연수란 목숨, 수명,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수명이 35년이에요. 펜을 써서 해야겠네요. 최종 잔가율은 30%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건 계산 편의상 30을 만든 거고요. 원래는 교재 모든 목적물의 경년 최종 감가율은 20%로 아마 통일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계산용 숫자를 잘 약분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정보일 뿐이고 실제는 20%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이 이제 경과했을 때 총 감가액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뒤쪽에도 나오지만 이 총 감가율을 알아야지 또 이 감가액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감가율은 10년 동안의 총 감가율은 1년당 얼마의 감가율이 생기느냐를 알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경년 감가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추정 내용 연수 여기에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10년 아니고 35년이죠. 35년 분의 모든 물건의 세고는 100%니까 그 100에서 최종 잔가율 다 쓰고 수명이 지나도 30%의 가치가 남는다. 이렇게 하면 약분하기 쉽죠. 여기 70, 35니까 이게 얼마예요? 2가 되겠죠. 매년 2%씩 이 건물은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년 2%의 감가가 이루어지니까 2% 곱하기 10년 하면 20%가 감가된 거죠. 그 20% 감가는 어디로부터 감가된 거냐면 최초의 가치였던 12억 5천에서부터 감가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년으로 쭉 다, 좀 선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2억 5천만 원 나옵니다. 2억 5천만 원을 어디서 빼면 현재 가치가 나올까요? 네, 신축가액에서 이렇게 빼면 이제 이거는 사고 당시의 현재 가치. 어차피 알아야 할 얘기니까 이걸 우리 영어로 Actual Cash Value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험 실무에서는 이를 시가라고 부릅니다. 시가 방식이냐, 재조달가 방식이냐 이 말을 계속 할 거거든요. 이를 우리가 시가 가치, 그리고 대부분 이를 보험가액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일 수도 있고, 뭐, 현재 가치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일부 화재보험 등에서의 보험가액이 되겠어요. 등 시가 방식 보험 가액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 가액 계산하는 것, 감가상각액 계산하는 거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건물에 대한 가액 평가를 이해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구조물 평가 뭐 기계 장치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들을 쭉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구축물 평가 부분 있죠? 구축물은 그냥 건물은 아닌데 땅 위에 있는 어떤 유형의 목적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시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사회에서 시설 많이 쓰는데 우리 보험에서 말하는 시설은 조금 좀 달라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인테리어는 누가 하느냐, 돈 들여서 하느냐. 주로 장사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남의 건물 빌려갖고 그 안에서 자기 사업 영위하기 위해서 뭐 내부 조명, 인테리어 시설 이런 거 해놓죠. 그거를 말해요. 보험에서 말하는 시설은 그런 인테리어 설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그 장사하는 임차인이 주인이겠죠. 원래 건물주는 그냥 건물의 뼈대만 임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망가지면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누가 피보미이겠느냐면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보험을 들어야만 그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간판이라도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붙이면 이거는 건물의 일부가 되지만 그걸 임차인이 자기가 빌린 건물 외벽에 붙이면 이거는 시설이 돼요. 그래서 두개 망가져도 누가 손해를 입은 거냐 이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이 누구를 위해 들은 보험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를 위한 보험을 딱 들어놨는데 간판이 무너졌는데 강풍에 부러져 날아갔는데 그게 건물주가 설치한 거였다. 그럼 그 건물주의 간판은 안 무너져요. 반대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위해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임대인의 간판이 망가졌다. 그러면 이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임대인의 시설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임대인의 화재보험에서는 또 물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요 파트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설비라도 건물주가 시공하면 건물의 일부로 취급하지만 임차인이 시공한 경우에는 시설에 해당한다. 요거 하나만 봐두시고 갈게요. 또 기계장치 파트로 잠깐 가볼까요? 기계장치 파트 쭉 읽어 나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냥 이해되는 대로 보시는데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계장치에 그 관해서 가끔 시험이 물어보는 게 저기 감가상각 중에 꼭이 중고기계에 관한 중고기계 직기비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고 직기비품으로 넘어왔네. 중고기계평가가 페이지가 좀 지나갔네요. 갑자기 7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수업하다 보니까 비슷한 글씨가 나와서 거기인 줄 알았어요. 네, 요 내용을 가끔 물어봐요, 지정님도. 알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듯이 여러분이 이제 쭉 읽다 보면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 여러 차례 나온 부분은 안 나오겠죠, 다시 최근 연도에는. 하지만 내용 중에 다시 그렇게 잘라서 내기 좋겠다 싶은 내용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물론 이제 최종 정리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잘라서 일부 내용만 물어보는 약술 시험이 이 파트에서는 왕왕 나온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영업집기 내용 지나가겠습니다. 읽고 이해하시는 걸로 갔고요. 다음에 가재도구, 집안에 사용하는 일상 도구들이에요. 생활 집기 비품들이죠. 그런 것들 관한 내용도 얘기를 지나가시고. 조금 강사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 재고자산이라는 용어일 텐데, 재고자산,
그러면 재고자산 무슨 뭐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반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상품이나 저장품에 관한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보험 목적물 구분에서 재고자산은 그보다도 좀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각종 원부자재, 재료들, 어떤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쌓아놓은 재료품들 이런 것들도 다 재고자산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제공품 안 쓰는 용어죠. 이게 공정 중에 생산 공정 중에 있는 물건을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반제품, 제품, 상품, 저장품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재고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재고자산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얘는 늘 신품가액이에요.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쫙 긋고 기억하시기 바라는 건 재고자산이라고 말하는 원부자재서부터 완성품, 상품까지 모두 다 항상 그 가치평가는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다. 내용을 보면 제조달가도 때로는 좀 항상 같지 않을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도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요 내용이 그 내용을 여기 써놨으니까 상품인 경우 단계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이유는 주지 않아요. 가령 소매점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 소매점 사장님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이제 팔 가격으로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신이 팔 가격은 자기가 도매점에서 사온 가격에다가 뭘 더하겠죠. 자신이 팔때 붙이는 이제 마진을 붙이겠죠. 이때 이 마진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뭘 보상해 주냐? 도매점에서 사올 때의 가격. 그게 이제 운반비 정도는 포함을 하겠죠. 만일 근데 도매점에서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도매점 사장님은 공장에서 사올 때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 그것까지만 합쳐서 보상을 받지, 자신이 소매점에다가 팔 가격으로 보상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필요한 부분 설명까지 쫙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끝났어요. 이게 재물보험의 그 보험가액의 평가 기준에 관한 얘기까지 여기까지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파트였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재물보험에서 주로 보상하는 손해는 뭐냐?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냐? 이런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빨리 말씀을 드리면, 재물보험은 당연히 목적물을 담보해주죠. 목적물이 어떻게 되는 거? 물리적으로 파손이나 멸실됐을 때, 물론 도난당한 것도 해당하고요. 그래서 그 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해주는 보험이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왜 보험상품이 이렇게 다양하느냐? 사고, 담보하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상품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같은 거는, 담보하고 있는 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해주고 그 가치를 수리해주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똑같습니다. 네. 그런 아주 기본 언더스탠딩을 가지시면 되겠고 이어 또뭘 담보해 주느냐면 조금 지나가 볼까? 지금 저는 팍팍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하나하나 좀 읽어서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비용 손해가 있어요. 목적물이 망가지면 그 망가진 거 철거해내야 되고 하는 잔존물 재고 및 청소 비용 같은 거. 또 손해가 더 크지 않도록 손해를 방지해야 하는 거. 대유권 보존, 잔존물 보존, 기타 협력 비용. 이런 것도 모든 재물보험에 공통적으로 그 약관에 이런 것을 보상해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도 더 그냥 읽어서 여러분, 기초 지식을 쌓기 바라고요. 저 뒤편에 가면 이제 약간의 계산 문제도 이런 거를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이런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보상하는지에 대한 계산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재물보험의 구분 파트는 대부분 기초 지식을 위한 내용이고요. 면책 사유는 뭐냐? 이것도 여러분 기초 지식으로 그냥 한번 쭉다 읽어보시면 될 정도의 내용이라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 이제 보험금 계산과 관련한 계산식 얘기를 할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재 15페이지서부터 이제 이 챕터 1의 마지막 내용까지,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까지 이 계산식에 관한 얘기를 나오는데, 자, 한 번씩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보상 기준서부터. 보상 기준이란 이 보험약관이 어떠한 기준의 손해로 기준을 잡아서 보상해 줄 것이냐, 이를 말해요. 뭐, 아까 경영감가율, 보험가액 계산할 때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실제 현금 가치 보상 방식하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고, 하나 더 있다면 그게 이제 완성가액 기준 방식인데, 두 가지. 먼저 가장 많이 알아야 할 게, 실제 현금 가치 보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대표적이고 또 동사조합보험도 실제 현금가치 방식인데 사고 시점에 실제로 있었던 감가상각까지 다한그 남아있는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주겠다라는 보험에서는 이 감가상각액을 뺀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뺐냐? 제주달가에서 빼요. 제주달가를 알고 그로부터 얼마의 가치가 사라졌는지를 알아야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실제 현금가치 보상 방식이고 또 다른 방식 중요한 거는 제주달가 방식이에요. 제주달가는 동종, 동질, 동능력의 새로운 제품을 살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서 어디 이제 어떤 식으로든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어떻게 사는 살 경우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제 이 코테이션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알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계산하고 또 보험가액도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종합보험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패키지 보험이 대표적인 제도일까 보상 방식이 되겠어요. 이두 방식의 보험금 계산식이 지금 한화면에 잡혀 있는데, 여기 먼저 보세요. 이게 이제 시가 기준 보험에서의 보험금 계산 방식이죠. 보면 손해에다가 이제 보험금을 원래는 이렇게 뒷변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손해만큼 보험금을 주는 거다. 이게 실손보상이죠. 이렇게 뒷부분 없다고 한다면. 그때 이 손해액은 시가 기준 손해액이니까 감가상각을 한 손해액이 되겠고, 단 전제가 보험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사고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에 대해서 보험은 얼마나 들었느냐. 그 비율을 이제 서로 만들어서 이제 곱하면 충분히 여기 분자가 크다면 그대로 다 보상이 되겠죠. 이게 시가 기준 보험에서의 보험금 계산식이에요. 이에 비해 제주달가 방식에서는 그 기준되는 그 값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는 시가였는데 지금 제주달가로 바뀌었고 손해액도 제주달가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지 않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험금 계산하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어떤 기준이냐만 달라졌어요. 완성가액 기준 방식은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오세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쭉 읽다 보면 17페이지 중 하단 보면은 시가 계산하는 공식을 써놨죠. 요건 암기하시면 되겠죠. 암기나마나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 속에 하면 공부하시다면 형성될 걸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가는 제주달가에서 감가액을 뺀다는 거고
그럼 감가액을 알아야 되는 감가액은 재수달 가분의 곱하기 감가율. 이 감가율은 경영 감가율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하는 거죠. 실무에서는 몇 년, 몇 년, 몇년 지났다는 거를 달달이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36개월이 지났으면 어때요? 12 나누기 36 하면 딱3 나오죠? 하지만 38개월 지났다. 그러면 경과 월수를 38개월 나누기 12 이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감가율을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먹게 되느냐. 경영 감가율 참. 경영 감가율을 또 구해야만 전체 감가율이 나오죠. 경영 감가율은 아까 저랑 같이 해봤듯이 추정 내용 연수, 목적물의 수명이죠. 거기에 대해서 100마이너스 최종 감가율. 문제에서는 아까 30이었지만 모든 목적물에 대해서는 현재 20%의 최종 감가율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변상수예요, 20이. 그래서 100마이너스 20 항상 하게 되거든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다른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게 거의 불변값이기 때문에 위에는 항상 80%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변수는 그 목적물의 내용 연수예요. 수명이 5년짜리냐, 10년짜리냐, 30년짜리냐에 따라서 경영 감가율이 달라지고 그 경영 감가율이 달라진 거는 경과연수 곱하면 감가율이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액이 다시 두번 설명드린 셈이고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중복 보험 간의 보험금 분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로 이책 아까 보신 것에서 한장 넘기면 그 있는 내용인데, 자, 보험금 계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보험이 한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이 두 개, 세 개가 등장하는 문제가 나와요. 실무에서도 그렇게 중복보험이 되는 일이 왕왕 있어요. 그거를 적정히 어떻게 분배를 시켜줘야겠죠? A보험계약에서 나가야 돈 얼마, B보험계약에서 얼마, 그리고 피보험자 스스로 책임져야 할 손해가 있다면 그건 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적정히 보험금이 산출이 돼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냐, 그 지식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아, 우리 그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제일 많이 쓰여요. 그게 이거예요. 보험가액, 가입금액 비례 방식.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각 계약마다 보험 계약자들이 알아서 설정하는 거죠. 그걸 얼마큼씩 보험을 들었느냐. 그래서 A 계약이 얼마, B 계약이 얼마. 이든 거를 서로 합쳐서 합친 금액분의 A 계약액, 즉, 그 가입 금액, B 계약의 가입 금액. 이게 이제 일정 비율이 될거 아니에요. 합치면 100이 될 거고. 그 비율을 그냥 손해에다 곱해버리는 거죠. 되게 심플해요. 보시면. 이게 앞뒤 말이 비슷한데, 특히나 이 앞말은 여긴 좀 지워버리셔도 되겠어요. 이걸 없는 거로. 이 약관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어요.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분에. 보험 계약이 여러 개도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 일단 A 계약, B 계약, C 계약의 서민셔들을 다 합친 금액에다가, 각 계약별 가입 금액. 비율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일정 퍼센테지가 되겠죠? 그걸 손해액에다 곱하는 거예요. 이 손해액은 시가 기준 손해액이 될 수도 있고, 제조달가 손해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곱해요. 하면 뭐가 되겠어요? 각 개별 계약별 보험금이 나올 거예요. 되게 쉬워요. 단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겠어요? 얘네들은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분담을 하려면 조건이 같아야 돼요. 지급보험금 산출 방식이 모두 동일해야 적용 가능하다. 이때 지급보험금 산출 방식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말은 조금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보상 기준이 같아야 돼요. 즉, 시가냐 아니면 제주달가냐. 화재보험끼리는
일단 이게 동일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둘다다 시가 계약 방식일 테니까. 하지만 화재보험하고 패키지 보험은 어떨까요? 화재보험은 시가겠지만 패키지 보험은 제조사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상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지. 또 뭐가 달라야 되냐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각 계약마다 면책금이 있다면 그 면책금이 같아야 돼요. 어느 계약 같은 화재보험인데도 어느 계약에서는 면책금이 100만 원인데 어느 계약에서 면책금이 10만 원이다. 그럼 이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산식 자체도 같아야 돼요. 면책금까지 다 똑같은데 A 계약에서는 면책금을 손해액에서 빼는데 B 계약에서는 면책금을 보험 가입 비율까지 곱한 맨 마지막에 그냥 통으로 다 빼는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서로 계산식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 방식을 적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 금액 비례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일은 상당히 흔한 일은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근데 이 조건을 굉장히 억지로 비슷하게 만드는 상황을 줘요. 그래서 어느 목적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 비례 방식으로 한 번에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대다수는 다 뭐겠어요? 이 독립 책임에 손으로 해야 되겠다. 독립 책임액 비례 방식으로 대부분 다 계산이 됩니다. 이 독립 책임액이란 말은 그냥 나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 다른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나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 내가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까라고 스스로 혼자 계산해 보는 거야. 해서 나온 값을 독립 책임액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온 나만의 독립 책임액이 있을 있고, B 계약의 독립 책임액, C 계약의 독립 책임액이 있겠죠? 얘들을 그냥 하나로 합쳐. 그러면 말 그대로 다른 계약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서 나온 각각의 독립 책임액. 이렇게 한 금액을 그냥 독립 책임액이라고 하면 되겠죠. 에 대한 합계약을 다 합쳐서 각 계약별 보험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당연히 각 계약별 독립 책임액이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또 역시 퍼센테이지가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액에다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독립 책임 방식을 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몇번 해야 될것 같아요?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첫 번째는 독립 책임액을 위한 계산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값을 갖고, 이제 실제로 이제 보험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이 2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위에 가입금액 비례 방식은 그냥 한 원큐에 끝난다고 하지만, 여기는 2단계에 걸쳐서 계산을 하게 될 거다. 그 예제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보세요. 가액이 100만원, 가입금액 A계약은 120, B계약 20, 손해액 20, 이렇게 나온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입금액 한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와 독립책임액 한분 비례 방식으로 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걸 한눈에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거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든 예제가 되겠어요. 보실래요, 같이? 가입금액 비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가입금액 비례 방식은 각 계약의 가입금액 합분에 각 계약의 가입금액을 그냥 비례로 해서 손해액에 곱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120 더하기 20분의 120, 120 더하기 20분의 20. 이렇게 해서 각각 비율이 나오는 거를 그냥 20만 원에 곱해, 손해액에다가. 하면 17만 1429원하고 28,571원 합계 2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되게 심플하죠?
하지만 독립책임액은 두 단계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고, 첫 번째 단계는 각 증권별 독립책임을 먼저 구한다고 그랬죠. 해봅시다. A 계약은 혼자만 있다고 치면 어때요? 보험 가액분의 가액 금액을 따져보면 가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험 가액 금액이 120이니까 초과 보험이죠. 초과 보험은 어때요? 그냥 다 실손해 다 보상해주고 말죠. 20만 원다 줘요. 이에 비해 B계약은 100만 원짜리 그 목적물인데 가액 금액을 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하면 5분의 1, 4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니까 24만 원.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다 많이 받는 거죠. 손해보다 많이 받으면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다시 안분을 해서 20만 원으로 좁혀놔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독립책임액을 다 계산하고 봤더니 이 나온 값이 로스보다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크니까 안분을 해야 되는 건데 만일 독립책임액의 합이 뭐보다 크냐, 적냐, 로스보다 작다 또는 같다 싶으면 그냥 이게 즉 바로 보험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축소를 해야 되는데. 아, 다시 써 드릴게요. 화면을 제가 좀잘못 따라왔고. 지금 이거는 이게 이제 손해액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안분이 필요한 거고, 만일 독립 독립책임액의 합이 손해액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면 이 독립책임액 자체가 바로 그냥 보험금이 돼버리는 거지. 더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저 독립책임액 각각 줘버려도 손해액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 독립책임액 합계가 24만 원이라서 손해액보다 크니까 다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배웠던 것처럼 나눕니다. 한 독립책임의 합인 24에 대해서 20만 원과 24에 대해서 4만 원 각각의 독립책임액의 비율대로 비율을 만들고 그걸 손해액에다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16만 6,667하고 33333. 그러니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생기죠. 네, 비증권 입장에서는 A증권은 당연히 독립책임액 방식이 좋겠고, B증권 입장에서는 가입금액 안분 방식이 좋겠네요. 이것 때문에 분쟁도 가끔 생깁니다. 많진 않아도. 그리고 이게 지금 몇만 원 아니라서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몇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손해사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앞으로 전개될 화재보험, 패키지보험, 이런 모든 재물보험에서, 계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그리고 알아야만 계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에서의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눴어요. 한번 정도 다 여러분 차분히 읽어서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